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뭐 여러 단위들이나 여러 구성 성분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유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죠? 부모.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오죠. 아, 네네. 부모의 두 겉. 아, 그렇죠. 오죠. 예. 많은 정보들이 옵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아주 효율적으로 오죠. 어떻게 보면은 적은 공간을 차지하는 곳에 많은 정보가 담겨서 전달이 되죠. 아주 밀집된 정보가.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작은 녀석에게. 네. 네. 그게 다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아, 그렇죠. 근데 이 정보가 이렇게 거대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변환들이 필요하겠죠. 어떤 정보라는 것은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다음 장 주시죠. 예를 들면 우리 언어도 지역마다 어떤 그 역사적 맥락에 의해서 언어가 다르죠. 그렇죠. 같은 사과를 가르쳐도 우리는 사과 애플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거기를 누군가 연결을 해줘야 돼요. 번역가라던가 동역가라던가. 그렇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글자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점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있는 많은 콘텐츠라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을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빌딩을 볼 때 이거를 뭐 건축 전문가들은 저 설계도만 봐도 저 빌딩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심지어 저걸 기반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컴퓨터는 모든 그 정보를 0-1로 처리하잖아요. 아, 네네네. 네, 0-1로 처리하는데 우리가 보는 지금 안 될 것 같고 보시는 분들은 0-1로 막 우리 눈에 이렇게 막 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0-1이 결국 그 모니터의 RGB로 변환돼서 우리 눈까지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저 컴퓨터 안에서 누군가 그거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빌딩의 정보를 저기 어떻게 보면 설계 도면에 그려넣는 거. 그렇죠. 우리가 저거를 짓기 위해 굳이 빌딩을 짓지 않더라도 남에게 정보를 저 종이 몇 장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주 효율적이죠. 아주 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가 가시광선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0-1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컴퓨터와 우리 몸이 시스템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각자에 맞는 효율적인 그 버전의 해독을 하고 중간에 누군가 그거를 번역해주거나 누군가 그걸 전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예, 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DNA를 보는 핵심을 관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완전 같진 않습니다만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 사람의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유전자 안에 담겨 있다. 네. 저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후세대까지 전달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어떻게 저게 우리 몸까지 이루어지는가 그걸 이제 얘기할 거예요. 사람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세포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쉽죠. 네. 그리고 저 세포는 대부분 저 안에 핵과 그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라고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저 유전 물질이 뭐냐? 핵 안에 염색체가 23쌍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저기 이제 정보가 담겨 있는데 네? 저기에 어떻게 담겨 있냐? 저 염색체가 한마디로 책 같은 거라면 네. 책 같은 거라면은 DNA라는 어떤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다. 글씨로 쭉 써져 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그 DNA가 이렇게 의미 있는 단위로 모이면 예를 들면 단어 그냥 글자가 이렇게 모여서 단어가 되잖아요. 네. 의미 있는 그렇죠. 단위로 네. 그걸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죠. 아, 네네네네. 이해되시나요? 네네네. 그래서 그 유전자들 그리고 DNA들이 모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또 염색체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쟤네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설계도로서 예. 저 유전자는 또 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또 다르게 돼 있는데 이렇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AGTC, ATGC 한마디로 저 글자가 계속 반복되는 어떤 서열들로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10101010 이런 뭐 이걸로 정보를 저장하듯이 예. 쟤네도 저것들의 어떤 조합 그리고 저 조합들이 막 움직이면서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는 형태가 다른데 쟤를 우리가 작은 세포에서 이렇게 몸이 커졌잖아요. 예. 네.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복제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복제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복제를 해야 돼. 네, 제가 복제가 되는데 DNA 복제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세포가 분열될 때 이럴 때인데 말 그대로 저기 DNA 유전자가 두 가닥이 분리돼가지고 그 두 가닥 각각에서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그림 보면 딱 이해가 되시죠? 두 가닥이 딱 분리가 돼서 한 가닥 한 가닥씩 각각 복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이중나선의 두 가닥이 완성되는 저렇게 복제를 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말 그대로 복제야. 비슷하게 만든다. 복사. 예. 우리가 예를 들면은 머리카락 이런 것도 계속 복사해야 되고 그쵸. 치킨 계속 먹으면 살도 복제해야 되고 그쵸. 계속 이렇게 복사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너무나 다양한 세포들이 있고 그쵸. 그리고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것과 어떤 대사, 뭐 호르몬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거는 복제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DNA 저기에 있는 저 설계도가 예. 한마디로 발현되려고 해요. 발현. 발현. 말 그대로 적혀있는 정보가 현실로 구현이 되는 설계도에 있는 그 그림이 빌딩이 네. 되는 컴퓨터의 코딩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돼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예. 이런 구현이 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까지 되냐? 바로 이 일단은 DNA 전사가 돼야 돼. 트랜스크립션. 일단 트랜스를 해야 돼요. 왜냐? 트랜스가 뭐 바꾼다는 거잖아. 트랜스포, 뭐 트랜슬레이트. 저기 DNA에 적혀 있는 정보가 우리가 이렇게 바로 활용할 수가 없어. 저기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예. 복제하는 예. 뭐 그런 역할이에요. 또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주요 역할이. 그래서 얘를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이 DNA가 핵 안에 있잖아요. 세포 예. 안에. 예. 일단 밖으로 내보내야 돼. DNA에 있는 정보를. 핵 밖으로 보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전사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이 전사가 뭐냐 하면은 DNA 저 두 가닥에서 한 가닥이 마치 복제되듯이 예, 복제는 아니고 그래서 RNA가 한 가닥이 같이 이렇게 복제가 되듯이 해서 추가로 한 가닥이 생기는 거예요. 다 모든 세포가 이 과정을 거치는 거야. 얘가 그래서 DNA 두 가닥에서 한 가닥이 복제가 되는데 이게 RNA야. 그래서 얘가 전사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에 있는 정보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RNA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단백질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은 한국말이 영어로 되려면 번역가가 필요하고 예. 그러듯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건축가가 있어야 설계도가 빌딩이 그쵸. 되듯이. 네. 그래서 얘가 이 정보가 DNA에 저장돼 있다가 핵을 빠져나가서 어떤 특수한 능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리보솜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까 전사가 됐던 RNA가 여기에 와서 이제 또 다른 애로 바뀌어요. 근데 그 전사가 됐던 RNA가 메신저 RNA라고 해서 mRNA라고 부른 거예요. mRNA. 네. mRNA. 네. 그래서 리보솜에 가가지고 예. 이 mRNA, 메신저 RNA가 어떻게 되느냐. 네. 메신저 RNA 지금 어떤 정보 가지고 있죠? 누구로부터 얻은 정보? 복사한 정보. 네. DNA로부터 네. 얻은 정보. 그렇죠. 네. 그래서 mRNA가 리보솜을 만나가지고 예. 네.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 체인으로 바뀌어요, 또. 아. 리보솜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리보솜을 만나서 아미노산 체인으로 바뀌었다. 한편으로는 리보솜이 번역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좀 자세히 보면 예. 이 과정을 좀 자세히 보면은 네. 그냥 이렇게 아미노산 체인으로 해가지고 그게 단백질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tRNA라는 도움을 받아요. 트랜스포 RNA가 딱 돼 있네. 네, 트랜스포 RNA예요. 그래서 tRNA가 아미노산을 들고 옵니다. 아미노산을 들고 오는데 아미노산 종류가 20개 있죠. 예. 20개 있어가지고 이 tRNA가 아미노산을 리보솜한테 이렇게 운반을 해요. 갖다 줘요. 네, 한마디로. 그래서 mRNA가 이제 세 개의 염기, 아까 ATGC 예. 봤죠? 그 세 개의 염기씩 읽히는 거야. 그래서 저걸 우리는 코돈이라고 불러. 그래서 저 정보, 코돈 정보에 따라서 tRNA에 그 온 아미노산이 딱 붙어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tRNA가 아미노산을 딱 가지고 오면은 네. tRNA랑 리보솜이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mRNA에 있는 정보를 아미노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공식 용어로 예. 공식 용어로 뭐라고 하냐? 바로 트랜슬레이션. 트랜슬레이션. 번역이에요, 그냥.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센트럴 도그마 중심 원리라고 해요. 이거를 사실 잘 알아야 지금 이제 mRNA 백신이라던가 이런 게 어떻게 개발됐고 왜 이게 지금 핫한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중심 원리가 그냥 뭐냐면은 DNA에 어떤 정보가 있어. 그럼 이거 비유를 해봅시다. 하드나 SSD에 뭐 저장이 돼 있어. 저장이 돼 있어. 그럼 저장된다고 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전사 과정을 거쳐서 mRNA인데 얘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거지. 사실은 이제 설계도면서 발현을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고 단백질이 딱 나타나면 얘는 진짜 적용할 수 있는 어플 같은 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발현된 어떤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크릭이라는 사람이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된다는 그 그림을 굉장히 간단히 표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단백질까지 오면 사실 다 온 거예요. 그냥 단백질까지 오면 다 와서 단백질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말 그대로 생체의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단백질이 일단은 되게 복잡한 구조를 이루죠. 다양한 구조를 이루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뭐 근육도 만들고 아시다시피 호르몬도 만들고 그리고 뭐 수성도 하고 항체도 만들고 정말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DNA에 있는 정보가 이 m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온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발견이었던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되게 이것저것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 과거에 이 얘네들의 역할을 명확히 모를 때는 그 어떤 기관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손에 뭐 이상한 게 났어. 그러면 그냥 얘를 도려내거나 어느 기관에 암이 걸렸어. 그러면은 거기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거나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그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보니 설계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야. 건물에서 물이 새가지고 봤을 때 어디서 새나 이렇게 눈으로만 보다가 이제 설계도를 봐가지고 이 건물이 잘못 지어져 있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도가 그려진 거죠. 왜냐면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발현되고 구현되는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리가 많아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유전 정보가 염색체에 담겨 있어요. 염색체에 담겨 있는데 얘를 한마디로 복제하기도 힘들고 구현해서 만들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생산하기도 힘든 거야. 그래서 쟤를 가지고 다른 애에다가 넣어버립니다. 세균한테. 그래서 세균한테 그냥 복제시키는 거예요. 세균이 복제 잘하잖아요. 세균이 또 복제 전문가죠. 복제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염색체 안에 있는 정보를 세균에 있는 플라스미드에 넣어가지고 걔를 계속 복제를 시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복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유전 정보가 말 그대로 저기에 DNA나 뭐 mRNA 이런 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렇죠. 근데 걔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다 아까? 결과적으로 뭘 만들죠? 단백질을 만들죠. 단백질을 만들죠. 그렇죠. 단백질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 힘든 어떤 단백질들을 저 세균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열쇠가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하다 보니까 단백질을 다루기가 되게 쉬워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되게 필요한데 많이 부족했던 여러 중요한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인슐린. 들어왔죠? 인슐린. 얘네들을 사실 이렇게 뭐 만들어내기 힘들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다른 동물 돼지에 있던 그 인슐린을 뽑아서 쓰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유전 공학을 이용해가지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그렇죠. 원래는 옛날만 해도 생약 성분의 약품과 화학물질의 약품이 엄청 넘쳐나다가 이제 약의 패러다임을 이 단백질 의약품들이 다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들이 만들지 못하던 걸 만들면서 한마디로 치료할 수 없던 질병들도 많이 치료하게 되고 뭐 백신 같은 것들도 훨씬 많이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약이 이제 결국에는 아까 저 세 개 DNA, mRNA, 단백질
저 세 개를 건드리면 우리 몸에 많은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치 컴퓨터의 어떤 코딩 같은 거를 건드리면 혹은 더 밑단에서 01001을 건드리면 그 위에 구현되는 게 바뀌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애를 많이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애를 공격해서 약을 만들고 어떤 애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약을 개발할까요? mRNA!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백질이에요. 어? 왜요? 아~ 뭐 여러 요인이 있는데 예. 네. 저 앞단의 것을 건드리기가 뭐 쉬워도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약으로 투입을 하면은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고 말 그대로 뭐 DNA 같은 애는 핵 안에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그리고 쟤를 이제 노리는 애를 만들었는데 얘가 막 불안정하고 막 분해돼 유통기한 짧아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일단은 단백질이 그리고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예. 일단은 그것을 사실 처음 발견할 때 이게 논문의 제목인데 An unstable intermediate carrying information from gene to ribosome for protein synthesis. 이걸 해석하면은 예. 제목의 시작부터 불안정해. 언스테이블이 나왔어요. 네. 일단 불안정한데 어떤 애다. 이거 영어 시간입니다. 예. 잠깐. 예, 좋습니다. 네,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건데 예. 어떤 애다. 얘가 정보를 유전자로부터 리보솜으로 가져가는 애. 우리가 이거 아까 배운 거죠. 유전자. 그러니까 DNA로부터 리보솜으로 정보를 가져가는 메신저. mRNA. mRNA죠. 예. 네. 걔를 발견할 때부터 얘가 언스테이블하다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발견하기도 사실 쉽지 않았죠. 그래서 불안정한 애를 대상으로 무언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mRNA도 결국에 건드리기 어려운 애였다. 하지만 단백질을 많이 알고 우리가 건드릴 만큼 또 건드렸어요. 사실 옛날에는 저 정보도 하나도 없이 풀을 뜯어서 막 약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나중에 좀 나아져서 좀 합성해가지고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보를 충분히 아니까 단백질을 대상으로 한 약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보를 더더 알면은 쟤도 건드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냥 아주 간단한 논리로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자들의 생화학적 지식이 쌓이니까 우리가 저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쟤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건드리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DNA나 RNA를 역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mRNA를 뭐 대신한다거나 예. 원래 mRNA가 해야 하는 역할을 대신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걔를 결국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예. 얘가 잘 주입도 안 되고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넣기 위해서 한마디로 포장 배달을 합니다. 걔를 싸줄 애가 필요한 거죠. 포장 소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마디로 DNA나 RNA 이런 애들이 불안정하고 우리 몸에 사용하기에는 이게 침투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걸 해줄 수 있게 다양한 어떤 구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뭐 직접 보면 그냥 뭐 액체일 수도 있고 그냥 가루일 수도 있고 이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애를 이렇게 섞여가지고 예. 섞여가지고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mRNA에 대한 발전을 바탕으로 마구 발전합니다. 다음 장 주시면요. 예. 1997년에 mRNA 기반 회사가 이제 처음으로 설립되고 그 다음에 뭐 면역 항암요법 임상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막 백신 유전자 편집 뭐 이런 연구들이 엄청 많이 벌어져요. 예. 근데 정작 이렇게 임팩트 있는 약이 개발되지는 못했어요. 왜일까요? 왜냐면은 단백질의 경우는 워낙 안정적이고 우리가 개발된 기술도 많고 네. 생산하기도 쉽고 이미 시스템이 한마디로 갖춰져 있는 거죠. 근데 mRNA에 그리고 혹은 DNA를 타겟하는 어떤 약을 개발하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죠. 예.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내는 그리고 연구하는 회사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mRNA 기술 보유 벤처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회사 중에 또 하나죠. 예. 모더나. 바이오엔텍.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 자체가 네. 보관을 잘해서 이게 잘 왔어요. 잘 왔는데 그래도 이게 불안정한 존재인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리티고 저리티고. 아주 그 부분은 좋아. 어떻게 보완해요? 이거는 그래서 상관이 보관도 것 같아요. 이제 다르게 하죠. 그 보관 조건이라든가 걔를 다루는 조건도 다 달라지죠. 그렇죠. 다루는 것도 예를 들면은 컴퓨터로 3중 완벽 포장을 했어요. 예. 5중 완벽 포장을 했어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박스인데 네. 비가 그쵸.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걔를 차에 싣고 갔는데 차가 덜컹덜컹 거려가지고 박스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충격을 받으니까 일단 네. 그리고 뭐 여러 우리가 알 수 없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걔 자체가 불안정한 존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안정화하는 기술도 같이 가는 거죠 걔 자체를 자 그래서 네. 1부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끝입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린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김성량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